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남자가 40세, 여자가 35세거든요. 많이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둘 다 돌싱이에요. 남자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거 전 부인이 키우고 여자는 자기가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은 아직 안 했어.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아버렸네. 그 애가 지금 생후 21일이에요.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어. 이제 남자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은가 봐요. 네. 퇴원하고 나면은 둘이 합칠 그건 없고 자기가 친정에 가서 있던가 아니면 그 남자는 시댁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남자는 시댁이 되게 멀대는 거야. 멀어서 출퇴근이 안 된대요, 남자가. 남자가 무슨 차로 일을 운수업 같은 거 하는데 자기 일하는 만큼 받는 뭐 그런 거래요. 남자가 그거는 다 그렇다 치고 요즘 들어서 이상한 거 같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20일 됐잖아요. 거의 막달에는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데도 주말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치고 한 10분 있다 가버리고 그런다는 거야. 이 남자가 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불안해 죽겠다고. 그래갖고 이 남자 처음엔 이 남자한테 여자 인형 봐달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둘 사이 어떻게 될지 그냥 그렇게 보자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 관계가 어떻게 될까로 보기는 했거든요. 상대는 다 하고 10만 안 올린 거예요. 그냥 다 하고. 근데 왜 안 합쳐? 돈이 없으니까. 뭔 소리야? 집을 못 짓고 갈 돈이 없대. 잠깐만, 거기에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안 되지. 난 동의 안 되지. 안 돼요. 왜? 40이라 됐는데. 40에 방 하나 없을 돈이 안 되나? 없을 수도 있지. 왜 사람 돈 없다는 것에 동의가 안 돼? 아니 근데 아니 그동안 분명히 일을 했을 것 같고 나이가 40이나 됐으면 진짜 생활한 게 따로 하면 최소 15년 정도 됐을 거란 얘긴데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 본 적 없는 분야래. 없을 수 있죠. 그럴 왜? 수 있습니다. 아니야 쓴 거지. 쓰거나 아니면 뭐 썼거나 뭐 날렸거나 아니면 저 집에 다 갖다 줬거나 요남도 어떻게 깨졌거나 뭐 도박을 했거나 뭐 오랫동안 돈 없을 수 있지. 근데 진짜 아예 갈 데가 지금 없네 진짜. 근데 내가 돈이 할 수 없는 버튼 뭐냐면 이 사람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집에 들어가거나. 내가 물어봤어. 이 사람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면 그 집에 들어가거나. 어떻게 사냐 했지. 자기는 지금 신정이 있고 남자는 그냥 혼자 사는데 그 집이 몇몇 집이고 방 하나 뭐 좀 그런가 봐. 그 눈에서 안 되는 거지.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그래서. 그래서 저 집에 말로는 저 집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거기서 살기가 조금 뭐 하대요. 그렇다고 남자가 또 친정으로 들어올 것도 아니고 자기 말로는 그거는 싫다고 뭐 그런 톤으로 얘기했고 차라리 지금 여기서 제일 시대고. 이상한 거 뭐예요? 이상한 거 없어요? 되게 스무스해요? 아 그렇구나 이럴 만한 스토리인가? 아니 난 남자가 어쩔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치고 왜 얘기 났는지 그치 나도 그거 제일 궁금하잖아 나 그걸 못 물어본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만났냐 막 아니, 말을 하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도대체 뭐 그니까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가 아니라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이니까 진짜 궁금하잖아. 동의했냐고 물어봤어 남자가. 동의해갖고 애를 낳은 거냐. 그런데 아니 동의하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할 수 있지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왜 동의할 수 있느냐면 결국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감장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아 그래 이거 여자 몫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자기 도망가 볼 때?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남자는 튀면 돼요 그냥 도망가면 돼 그러니까 남자가 동의했다가 이 남자가 책임을 다 질 거다라는 뜻이랑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얘를 왜 낳았을까 그 생각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 입을 하는 말이 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왜 낳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국 꼴랑 10개월 전이잖아요 10개월 전에 20개월 후의 상황이 예상이 안 된다는 안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아무리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처럼 뭔가 그 사람이 나를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 대책 안 서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지. 그 상황에서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야죠 이제. 거기서 이제 미려 짐작하건데 여자 직업이 썩 좋지 않거나 이 여자의 멘탈도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딸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딸은 자기가 지금 친정에서 자기가 첫째? 딸까지 키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 친정 엄마가 딸은 내가 키워주겠다. 그래서 저 돈을 잘 벌지 않으니까 또 시댁에 또 이 딸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댁에? 그러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시댁이 최선이야. 그러니까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시댁은 또 지방이라며. 그래서 얘는 지방도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여자 직업 뭐냐고요. 없어.
없어. 심지어 굳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딸은 키워주겠다. 이제 그런 거야. 정말. 너만 들어가라. 정말 이 여자네 친정 부모가 얼마나 머리에 지진나는지가 너무 막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고 애 배워왔는데 그걸 떼어라라고 말도 못하고. 여기서 정말 최고의 피해자는 이 친정 엄마야. 그러니까 친정 엄마는 거지. 그 친정에서 잘 살면 몰라. 상태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친정은 그냥 고만고만하다고 치고 이 여자 대체 안 서고. 그 여자까지 뭐하고 살았대 이 여자는? 전직은 뭐래요? 그거 나 모르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거를 전체 책임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럼 이 남자가 이렇게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뭐 부담? 부담이지. 엄청난 부담이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집을 합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니 새끼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걔가 부담은 짓지만 그 책임도 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애기 낳으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애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닮았다는 얘기하잖아. 다 똑같아. 다 아빠 닮았다 그래. 왜? 네 새끼라는 걸 가르치지. 그쵸. 넌 도망가면 안 돼. 이거 네 거야. 이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임신 기간 내내 그걸 같이 해결한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애착관계를 붙여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붙여놨잖아. 그럼 이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그냥 뜬금없는 애가 딱 태어난 거고 걔가 내인지 나 마인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나보고 평생 1억 5천원 갖다 넣으래. 이거예요 그냥 걔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얘 입장에서는. 그냥 남자 입장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고 여자는 정신 없는 거고. 게다가 지금 이 여자 지금 애 낳은 20일밖에 안 됐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합리적 판단이 예,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솔루션 첫 번째 제일 쉬운 건 뭐야?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일단 애 데리고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저 집으로. 뭐 그 집이 쓰러지든 뭘 하든 아니면 아예 처가로 들어가, 시댁으로 들어가든지. 시댁 부모를 볼모로 잡고 막. 이 여자가 했던 이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시댁에 가서 져야지 자기가. 거기서 뭐 시댁에서 반기겠어? 당연히 안 반기겠지. 그 눈칫밥 먹어가면서 살아야지 뭐. 그래야지 저 애 키울 거 아니야. 저 생후 20일밖에 안 되는데 쟤 어떡할 거야 저거. 멀고 출퇴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을 더 못 먹을 것 같다는 거지. 아예 버려줄까 봐. 그래도 거기 있는 게 낫지. 지금 거기 있어야지 지금. 거기서 정말 거기서 미친 척하고 있어야지 네. 그냥. 자, 1번. 기대만 하지 못하지 지금.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느냐 뭐 이건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아무 최고의 베스트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온 상태인 거니까. 방해하고 있는 거. 가만히 있어. 너무 많이 따지는 거예요. 재보는 거. 예.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나올 것도 없잖아. 그니까. 근데 재고 있는 거잖아. 그니까 이 문제가 답이 빨리 결정하고 빨리, 뭐 해야 되는지. 빨리, 더 빨리 움직였어야지 사실은. 훨씬 전에 움직였어야지. 이미 임신 알자마자 바로 들어갔었어야지 사실은. 거기서 이제 임신 부심? 뭐 이라 그러나? 그 임신했다고 이렇게 발장 튕기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하고 그래야지 이제 3번. 혁이는 잘 설치하고 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4번. 그냥 계속 자기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계속 힘들었다. 현재 솔직히 별 감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지켰으면 좋겠다? 네, 지금 유지하고 싶다. 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해요. 이 사람이 왜 시댁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삶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미래 감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지. 저 여기서 더 감정적으로 가자면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7번. 여자가 너무 막 흥을 말한 거야. 이기적이다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기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이기적인가? 어때요? 누가 이기적이에요 지금? 남자. 네, 남자 이기적이다고 판단하는 거죠. 남자 이기적인가? 여자의 가보면 이기적이죠. 남자가 객관적으로 이기적인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래. 아니, 모면은 아니지만 뭐 그때 당시에 정말 낳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 버린다. 그럼 그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기적이냐, 여자 입장에서 정말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기적이냐, 그게 이기적이지 않을 만큼의 여자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여자도 뭘 해야 돼? 들어갔었어야지. 아, 그 집으로? 응. 그러진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매해요 지금. 남들 보기엔 어때요? 둘이 잘 어울려? 아니, 상관이 없어? 나는 도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서로 도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도리잖아. 그럼 그게 도리야? 그 서로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의 바보짓인 것 같거든요. 애를 가졌으니까 나. 예, 그런 거죠. 그 유망한 사겼으면.
그런 식의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지우니 뭐 이런 톤의 도리들에 이제 튀어다닌 것 같아요. 왜요? 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이 있어. 여자가 들어가면 돼. 여자가 들어가면 돼. 그거 말고 답이 그 답이 있잖아요. 네, 타러 가야지. 9번. 이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싫다. 10번. 이게 저것 때문에 그래도 남자가 온다는 거잖아. 그 남자와 어떻게 쇼부를 건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뭐 들어가든 어떻게든 그 남자랑은 아무튼 그래도 조금 관계가 네, 그렇죠. 예. 결국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은 뭘까요? 들어가는 거? 어디로? 네. 내가 보기에는 남자네 집.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 아, 근데 남자가 집이 없을 수도 아까 생각보다 있었잖아. 방이 뭐, 있잖아요, 방이. 아니 저 뭐야 요즘에 그 고시원? 네. 그런데도 싶은데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대책이 안 선다는 걸 네. 증명해낸 다음에 뭔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시댁을 가든 뭐 처가로 들어오든 뭐 그거는 이제 일단 들어가야지. 남자를 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물고 들어야 되는 거는 시부모가 아니라고 자기 친정 부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물고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냥 남자를 물고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이 여자는 그거지. 안 오니까 너무 안 찾아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고 진짜 사년 졸려는 있는데도 와갖고 한 10분 얼굴 비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못 잡는 거야. 괜히 또 막 잔소리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더 도망갈까 막 말도 못 하고 혹시 여자 생기면 남자 똥똥거리고 그러고만 혼인신고부터 해야 일단. 응 그래서 혼인신고 그냥 애기 어차피 어차피 올려드니까 혼인신고 해버리시라고. 그리고 시댁 들어가시는 게 최고 선일 거는 같은데 너무 많이 막 딴 생각하고 있지 마시라고. 여자나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가 맞죠. 지금 여자 있는 게 지금 문제야? 그게 아니거든. 일단 애를 낳았으니까 얘를 네가 책임져 하러 가는 건데 지금. 됐어요? 네.